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LPBA 스롱피아비 선수가 챔피언이 된 챔피언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. 어제 스롱피아비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를 당구박사의 유료 앱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에 수록했습니다. 지금 사용하는 것은 BPS 매니저인데요. 당구박사 레슨 마스터를 실행해도 챔피언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. 프로샷 선택합니다. LPBA 선택하고요. 역대 여자 선수들의 LPBA 챔피언 포인트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22번, 며칠 전이죠?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스롱피아비 선수가 친 챔피언 포인트가 너무 멋있었습니다. 뒤돌리기를 아주 멋있게 쳤는데요. 오늘은 그 뒤돌리기 배치를 소개하겠습니다. 자, 스롱피아비 선수가 노란 공이었네요. 자, 김가영 선수도 10점, 1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치를 실수하면 김가영 선수에게 챔피언의 영광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치시겠습니까? 앞돌리기는 자세가 나오질 않죠. 뒤돌리기를 쳐야 할 텐데요. 이런 뒤돌리기를 얇게 끌어치면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로 뒤돌려치기를 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제가 보기에는 당점은 4시 방향 1.5팁 정도에 두께는 4분의 3 정도로 두꺼운 두께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런데 스롱피아비 선수는 저보다 더 두껍게 쳐서 이렇게 흰 공이 대회전으로 갔는데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아마도 수비와 포지션이 모두 겸비된 공략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. 돌았습니다. 아, 좀 길게. 기네요. 조금 길었네요. 자,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수비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? 자, BPS 매니저를 이용하면 방향을 바꿔서 같은 배치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왼손으로도 한번 쳐보겠습니다. 왼손잡이라 생각하고 자, 왼손으로 쳐서 성공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 무료 버전에는 이 배치가 들어있지 않고요.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라는 현재 3만원에 팔고 있습니다. 유료 버전에는 이 배치를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. 스마트폰 당구 교재라고 생각하시고 당구 연습을 진지하게 해보실 분들은 구입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